서버를 보게 되면 여러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변속기에서 BC라는 회로가 작동을 해서 조종기의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수신기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를 그렇게 조종기를 끄지 않아도 바로 바인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22ms를 11ms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에일로론 서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서버를 이 스위치에 할당을 하고 싶다. 이제 C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안녕하세요. 펠콘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스펙트럼 조종기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두 번째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종기의 전원을 정상적으로 켜는 방법과 메뉴 진입 방법, 새 모델의 생성과 모델 타입, 모델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비행기의 윙 타입과 헬기의 슬래시 타입, 그리고 모델 대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신기의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신기를 바인딩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기를 선택을 할 때 수신기를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만약에 나눠본다면은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수신기와 서버를 꽂을 수 없는 수신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수신기고요. 이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서버를 꽂을 수 없는 수신기입니다. 이 서버를 꼽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신기의 특정 뭐 위쪽이나 아니면 측면에 이렇게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여러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레일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서버를, 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여기 에일러런 서버, 엘리베이터 서버, 러더 서버 이런 식으로 서버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서버들을 수신기에 직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서버를 각각 수신기에 꽂아서 내가 조종기를 움직이면은 이 서버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버가 없이 그냥 모터만 있다고 하더라도 모터를 마찬가지로 변속기를 수신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수신기에다가 직접 꽂을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있는 수신기, 이런 수신기가 있고요. 만약에 비행기에 사용을 한다면은 대부분 이렇게 서버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수신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내가 서버를 꽂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K바 자이로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죠. K바든 마이크로피스트든 그런 자이로를 많이 사용을 할 텐데 헬기의 이런 삼축 자이로를 사용하는 헬기 같은 경우는 서버를 수신기에다가 연결을 하는 게 아니고 서버는 자이로에 꽂게 돼 있습니다. 자이로에 보면 이렇게 서버를 꽂을 수 있는 레일들이 있어요. 요 서버는 자이로의 레일에 꽂게 돼 있기 때문에 서버 레일에 꽂게 돼 있기 때문에 수신기에는 굳이 이런 서버를 꽂을 수 있는 레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레일이 없는 이런 조그만한 미니 수신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스펙트럼 수신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그 위성 수신기라고 하는 수신기고요. 뭐 요거 말고도 시리얼 수신기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버를 꼽지 않는 요런 작은 수신기들도 있습니다. 뭐 꼭 헬기의 K바 자이로 뭐 요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도 드론 같은 경우라면은 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N3 아니면 픽소크 그런 비행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행 컨트롤러에다가 이런 서버들을 전부 다 레일을 꽂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수신기에 서버 레일이 필요하진 않겠죠. 자, 이렇게 서버를 꽂을 수 있는 수신기와 서버를 꽂을 수 없는 수신기가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수신기마다 스펙트럼 수신기는 바인딩을 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샘플을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수신기는 NX8 조종기에 같이 그냥 세트로 들어있는 수신기예요. 이런 수신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바인딩을 할 수 있는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요 스펙트럼 로고 모양 요 부분이 누르면 눌러지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바인딩을 할 수가 있고 옛날 수신기 같은 경우는 이런 바인딩 버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바인딩 플러그라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자, 바인딩 플러그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바인딩 플러그입니다. 바인딩 플러그 혹시 없으시면 직접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서버 잭 같은 거 남는 거 혹시 안 쓰는 거 있으면 잘라가지고 양 끝단을 서로 연결을 해주시면 그게 바로 바인딩 플러그입니다. 이렇게 바인딩 플러그가 있고 지금 이런 위성 수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위성 수신기는 셀프 바인드 방식이라고 해서 옆에 바인딩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이런 버튼이 없는 위성 수신기를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K바나 뭐 아니면 각종 비행 컨트롤러에 연결을 했을 때 비행 컨트롤러 자체에 위성 수신기를 바인딩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바인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위성 수신기를 바인딩을만 전문적으로 시켜주는 바인더라는 모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요런 바인더 모듈을 이용해서 바인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 방법들 한번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옛날 방식입니다. 자, 제일 옛날 방식.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옛날 방식이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 이 수신기에 보면은 bin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bnd라고 적혀 있는데 bnd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bind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바인딩 플러그를 꽂으시고요. 바인딩 플러그를 꽂고 그리고 수신기에 전원을 연결하셔야 되는데 수신기에 들어가는 전원 6V, 4.8V에서 6V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4.8V에서 6V 이런 건전지 4개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 잘 없잖아요. 대부분 비행기에 들어있는 변속기에 BEC 기능이 내장이 돼 있고 이 BEC 기능이 내장이 돼 있는 변속기를 사용을 한다면은 변속기를 그냥 수신기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변속기를 수신기에 연결을 할게요. 자, 단순히 전원 인가용으로 연결하실 때에는 채널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1번에 꽂았지만은 6번에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6번에 꽂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6번에 꽂았습니다. 그냥 전원 인가를 위해서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변속기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수신기에 전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배터리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배터리는 11.1V짜리 배터리지만은 이 11.1V 배터리를 변속기에 연결을 했을 때 수신기에는 11.1V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변속기에서 BEC라는 회로가 작동을 해서 이 11.1V의 전압을 자동으로 5에서 6V 정도로 낮춰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신기에 들어가는 전압은 5에서 6V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터리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LED 불이 깜빡깜빡 하면서 지금 수신기가 나는 현재 바인딩 모드에 진입을 해 있다. 이제 나는 바인딩을 할 준비가 되었으니까 조종기랑 연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조종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종기 바인딩을 하시려면은 조종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바인드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이죠. 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의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인딩이라고 나오고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자,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은 바인딩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바인딩이 완료가 됐으면 수신기에서는 배터리를 빼시고요. 그리고 조종기 전원을 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펙트럼 수신기는 바인딩을 반드시 두 번씩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바인딩은 그냥 수신기와 조종기를 연결만 하는 바인딩이고 지금 하는 두 번째 바인딩은 페일세이프라고 해서 나중에 조종기로 이제 조종을 하다가 뭐 조종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조종기가 갑자기 뭐 배터리가 다 돼버렸다거나 해서 조종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 수신기에서 조종기 신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때 수신기가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걸 fail-safe라고 합니다. 그 fail-safe 기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fail-safe 기능은 첫 번째 바인딩이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종기의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바인딩을 해줍니다. 배터리를 연결하시고요. 다시 바인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켭니다. 자, 이런 바인딩이 완료가 됐죠. 이렇게 두 번째 바인딩을 할 때 우리가 스로틀 스틱을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인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조종기의 신호를 수신기가 인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 스로틀 스틱을 우리가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요 값으로 수신기가 자동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면 비행기가 프로펠러를 돌면서 날고 있다가 갑자기 조종기의 신호가 끊기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로틀을 제일 밑으로 내린 값, 즉 모터가 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만약에 조종기의 신호가 유실됐다고 해서 모터가 계속 돌아가면은 비행기가 너무 멀리 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스로틀 스틱 제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한 번 더 바인딩을 하셔서 페일 세이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바인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 나오는 수신기를 바인딩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신기나 뭐 몇몇 가지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인딩 버튼이 붙어있는 수신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신기의 서브 레일 중에 아무거나 남는 곳에다가 전원을 연결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전원을 연결하실 때 1번부터 8번까지 또는 뭐 1번부터 6번까지 그런 식으로 서브 레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일 위에 있는 바인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는 변속기를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바인드 포트 같은 경우는 전기가 따로 흐르기 때문에 이쪽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수신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인딩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1번부터 뭐 8번까지 9번까지 있는 숫자들에다가 변속기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배터리를 연결할 건데 이 수신기가 바인딩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인딩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수신기에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내가 지금 바인딩 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알려줍니다. 자, 조종기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인딩을 해볼 거예요. 아까처럼 요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조종기 전원을 켜셔도 되고요. 이번엔 다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메뉴 버튼을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은 펑션 리스트의 중간쯤에 중간보다 좀 더 밑에네요. 바인드라고 적혀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요 바인드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와서 Yes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바인드를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조종기를 끄지 않아도 바로 바인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그 펑션 메뉴에서 바인딩을 하는 거는 요 NX 시리즈 조종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NX6이나 NX8, NX10 조종기만 가능한 거고 기존의 DX6, DX8, DX9 이런 DX 시리즈 조종기는 방금 그 펑션 메뉴에서의 바인드 메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DX 시리즈와 NX 시리즈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인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요 셀프 바인딩 수신기를 바인딩을 해볼게요. 자, 셀프 바인딩 수신기를 바인딩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K바 요런 데다가 연결을 해서 바인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자체는 왜냐하면 요거 자체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서버나 변속기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없어요. 요 변속기를 꽂고 싶어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K바, 뭐 마이크로비스트 아니면은 나자, 빅소크 이런 BN 컨트롤러에 연결을 한 상태에서 바인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연결을 할 건데 요 셀프 바인딩 위성 수신기 같은 경우는 측면에 조그만한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요 측면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버튼이 볼펜 같은 걸로 누를 수 있는 아주 조그만한 버튼이 있어요. 요거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전원을 인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옆에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자, 연결하면 이렇게 수신기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마찬가지로 바인딩 모드에 진입을 했다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이제 조종기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바인딩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제일 밑에서 바로 위로 한 칸 올려보시면 시스템 셋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셋업 항목에 들어가셔서 Yes 해주시고요. 보시면은 바인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인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시스템 셋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가 이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 RF 모드가 오토매틱 돼 있고 서버 모드가 디폴트 22ms라고 돼 있는데 이 22ms를 11ms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용하는 서버가 전부 다 11ms를 지원하는 디지털 서버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11ms를 설정을 해 주신다면은 바인딩이 11ms로 바인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서버가 충분히 제 성능을 완벽하게 자기 성능을 전부 다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용을 하는 서버가 11ms를 지원하는 디지털 서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 값인 22ms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22ms로 설정한 상태에서 11ms를 지원하는 서버를 사용하더라도 서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대로 11ms를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22ms만 지원하는 서버를 사용하게 되면 서버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세요. 서버가 특별히 서버에 11ms를 지원한다라고 안 적혀 있으면 다 22ms입니다. 11ms를 지원하는 서버는 좋은 서버이기 때문에 그런 서버들은 서버 이제 상세 페이지 이런 데 보면은 이 서버는 11ms를 지원한다고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안 적혀 있으면은 기본 값으로 그냥 22ms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RF 모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 값인 오토매틱은 이제 수신기가 DSM2 수신기면은 DSM2로, DSMX 방식이면은 DSMX로 이렇게 바인딩이 되는 건데 여기서 Force DSM2 또는 DX 시리즈 조종기 같은 경우는 그냥 DSM2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DSM2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수신기가 DSM2 방식일 때 무조건 DSM2 방식으로 바인딩을 하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주는 모드입니다. 지금은 DSM2 수신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혹시 자기가 사용하는 수신기가 DSM2라면 자, DSM2는 DSM2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DSMX라고 적혀 있죠. 잘 안 보이는데 초점이 예, 이 수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DSMX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보면은 DSMX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X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수신기는 대부분 다 DSMX입니다. DSMX가 더 속도도 빠르고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DSMX 방식을 쓰는데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게 구형이라서 DSM2 방식을 쓰거나 또는 호환성 문제 때문에 DSM2 방식을 써야만 한다면은 DSM2가 호환성이 더 좋거든요.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은 여기 RF 모드를 DSM2로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인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DSMX이기 때문에 오토매틱을 선택을 해놓고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빠져나가시고 여기서 바인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인딩이 됩니다. 자, 바인딩 완료가 됐고요. 만약에 바인딩을 하는데 바인딩이 잘 안 되면은 조종기와 수신기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은 바인딩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과는 다르죠. 가까우면은 바인딩이 잘 될 것 같지만 너무 가까우면은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바인딩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인딩이 잘 안 된다면은 한 1m 정도 떨어져서 다시 한번 더 바인딩을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 2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바인딩을 시도를 해보십시오. 3m까지 떨어져야 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만약에 2m 정도 떨어졌는데도 바인딩이 안 된다면은 이 수신기가 장착되어 있는 위치가 혹시 카본 판때기 위에 딱 붙어 있다면은 카본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이 전파를 먹어버리기 때문에 바인딩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수신기 위치를 조금 변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조종기의 채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스펙트럼 조종기뿐만 아니고 모든 조종기는 각 조이스틱에 따른 채널들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조이스틱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조이스틱은 각각 위아래 좌우 위아래 좌우 이렇게 총 4개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방향에 대해서 각각 1, 2, 3, 4 번호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번호는 수신기에 적혀 있는 요 1, 2, 3, 4 번호에 각각 대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는 스로틀이 1번입니다. 자, 스로틀 저는 지금 모드 1 조종기니까 오른쪽 스틱 위아래 이게 스로틀입니다. 스로틀 스틱이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요게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브를 하나 꽂아 볼게요. 서브가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서브를 수신기에 적혀 있는 1번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다가 꽂게 되면은 이 스로틀 스틱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1번 서브가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좌우로 움직이면은 안 움직이겠죠. 자, 요거를 움직여도 이 서브는 안 움직입니다. 요거를 움직여도 이 서브는 안 움직입니다. 1번을 움직일 때만 요게 1번입니다. 1번을 움직일 때만 요 1번 서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자, 비행기를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자, 여기 비행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터와 변속기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시 변속기가 모터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스로틀이 1번인데 스로틀이라는 거는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스로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터가 1번이죠. 1번 채널에다가 이 변속기 1번을 연결합니다. 그 상태에서 1번 채널, 스로틀 채널을 위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채널,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는 요 2번 채널은 에일로론입니다. 에일로론은 주날개 서버를 에일로론 서버라고 합니다. 저 요 에일로론 지금 요 선입니다. 요 선. 요거를 2번 채널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종기 오른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에일로론 서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채널은 엘리베이터인데 요거는 왼쪽 스틱 모드 2 같은 경우는 오른쪽 스틱이겠죠. 모드 1은 왼쪽 스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수평꼬리 날개를 의미를 하는데요. 저 수평꼬리 날개 지금 요 서버입니다. 요 서버가 요거네요.
요거를 3번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은 이제 요거 3번 채널을 움직이면 이렇게 3번 서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거 한 개 서브, 요게 이제 4번 채널에 꼽히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러더입니다. 러더 채널은 요거 왼쪽 스틱을 좌우로 움직이는 거, 요게 러더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1, 2, 3, 4 채널은 뭔지 알겠죠? 1번,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각각 채널 번호들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NX8 같은 경우는 8채널 조종기이기 때문에 4번까지 뿐만 아니고 5번, 6번, 7번, 8번까지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NX10을 가지고 있으면은 9번, 10번까지의 채널도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할당을 한 것들을 그러면 어디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느냐, 지금 벌써 양쪽 조이스틱 두 개는 다 썼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위에 있는 요 스위치들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악스 채널이라고 하죠. 자, 요 서버를 제가 5번 채널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채널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5번 채널에다가 연결은 했지만, 5번 채널에 아무런 스위치가 할당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서버를, 여기 지금 할당이 하나가 돼 있네요. H에. 자, 일단, 뭐, 할당이 안 돼 있다고 치고, 안 돼 있으면은 이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자, 그런데 나는 이 서버를 요 스위치에 할당을 하고 싶다. 여기 있는 C 스위치에 할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악스 채널을 할당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종기 메뉴에 들어가셔서, 시스템 셋업에 들어갑니다. 시스템 셋업에 들어가시고 쭉 보시면은 채널 어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채널 어사인 들어가셔서 두 번째 넥스트 항목에 들어갑니다. 넥스트를 들어가면은 자, 여기에 5번, 6번, 7번, 8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스위치를 할당을 할 것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값으로 지정이 몇 개가 돼 있네요. 5번에 H, 6번에 D, 그리고 7번에 B 요거죠. 그리고 8번에 노브는 요게 노브입니다. 이렇게 할당이 돼 있는데 저는 5번을 C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번을 C로 바꾸려면은 이렇게 돌려서 C를 찾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C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다른 게 돼 있으면은 자, 선택을 하셔서 요 C 스위치를 한번 그냥 제껴주시면은 자동으로 C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5번 채널은 C가 됐죠. 자, 메인 화면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이제 C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요 서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위치에 할당을 하게 되면은 3단 스위치 같은 경우는 3단계로 밖에 서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일 위로 올리거나 중간으로 하거나 제일 밑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3단계로 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런 스위치 말고 요런 노브에다가 할당을 하고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시스템 셋업 들어가서 채널 어사인 들어가서 그래서 C 대신에 요 노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요 노브를 움직이면은 요 서버를 움직일 수가 있죠. 노브 같은 경우는 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뭐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방법으로 6번 채널, 7번 채널, 8번 채널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1번에서 4번까지가 요 조종기 양쪽 조이스틱을 가지고 이미 할당이 돼 있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5번, 6번까지 전부 다 할당이 다 돼 있어요. 5번 채널은 자이로 감도 채널로, 그리고 6번 채널은 피치 채널로 이미 할당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번, 8번 두 개의 채널을 여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방금 전에 그 채널 어사인 그쪽에 들어가서 여분의 악스 채널을 내가 스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다,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트 모드 스위치의 기본값이 이 스위치로 바꿉니다. 내가 비행을 할 때마다 이걸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제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 메인 트림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트림을 아예 끄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